한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자신의 투자 비법을 소개한 책을 펴냈다. 사람들은 다음 책을 기다렸고 그의 새 책에도 훌륭한 투자 비법이 소개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. 1년 후 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한 부류는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한 부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.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투자 전문가에게 전화해 따지기 시작했다. 그러자 투자 전문가는 그의 불평을 듣고 난 후 그에게 물었다. 내 책을 읽고 당신은 행동에 옮기셨습니까? 실패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. 저는 단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.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?